친절한 경제 이번 주도 권혜리 기자와 함께합니다. 권 기자, 이번 주는 라면 소식으로 시작하네요. 네. 라면이 이제 한국을 넘어서 세계인들에게 익숙한 즉석식품이 됐는데 네. 라면 수출액이 지난해 처음 1조 원을 넘었잖아요. 근데 올해도 분위기가 좋다고요? 네, 지난달까지 올해 들어서 우리 라면 수출 3억 7,89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4월까지 이미 우리 돈 5천억 원을 넘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넘게 늘었고요. 특히 미국으로의 수출은 1년 전보다 무려 83%가 늘었습니다. 지난달 초에 미국에서 많이 쓰는 소셜미디어 앱 틱톡에 올라와서 지금까지 780만 좋아요를 받은 영상입니다. 이 어린 소녀가 생일 선물로 뭘 받으면 이 정도로 감격을 할 수 있을까 싶은데 다른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라면 5개들이 한 팩이었습니다. 미국 월마트에서 6.88달러, 우리 돈으로 9천 원 좀 넘는 가격에 팔리고 있는 까르보 불닭 라면 5개들이 세트를 생일 선물로 받고 이렇게 좋아하고 있는 겁니다. 한 봉지에 1,800원이 좀 넘는 미국에서도 고가 라면에 속하는 상품인데요. 너무 인기가 좋다 보니 구하기 쉽지 않을 때가 많고 그래서 이렇게 생일 선물로까지 등장한다는 거죠. 네, 저렇게까지 좋아하는 걸 보니 좀 신기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한국 식품 찾는 사람들이 확 늘어난 게 온라인에서 먼저 화제가 되고 이어서 인기를 끄는 경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한국식 양념치킨, 떡볶이, 그리고 지난해에는 냉동김밥까지 특히 미국에서 차례로 큰 화제가 됐었죠. 올해는 100% 국내에서 제조돼서 수출되는 불닭면, 그중에서도 까르보 불닭 라면입니다. 앞서 보신 소녀뿐만 아니라 미국의 유명 래퍼 카디비와 음식 인플루언서가 만든 영상을 비롯해서 온라인에 나 이거 먹어봤다 인증하는 영상들이 그야말로 넘쳐나고요. 결국 지난달 말에는 뉴욕타임스가 까르보 불닭 현상을 따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상품화된 냉동김밥과 달리 2017년부터 수출되던 상품이지만 최근 들어서 수요가 폭증했습니다. 불닭면 라인은 지난해 전 세계에서 9억 1천만 개, 6,800억 원 어치가 팔렸습니다. 한 번 사본 사람들의 재구매, 반복 구매 없이 이 정도 판매량은 어렵다는 게 제조사 얘기입니다. 한국 라면은 단일 국가 기준으로는 중국 다음으로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데요. 지난해만 해도 세계 최대 라면 소비국인 중국으로 나가는 물량이 미국 수출량의 2배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중국 수출은 9.5% 늘어난 반면에 미국으로는 83%나 급증하다 보니까 수출량이 엇비슷해졌습니다. 이대로는 한국 라면 소비, 미국이 중국을 곧 추월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올해 들어서 4월까지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의 최대 시장, 미국이 일본과 중국을 제치고 1위로 단번에 뛰어올랐는데요. 미국으로의 전체 식품 수출에서 13% 정도를 차지한 라면 수출이 이 정도로 급증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세계적으로는 이렇게 뜨거운데 이 수치를 보면 국내에서는 정작 라면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진 않아요. 네, 라면의 국내 매출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조 원을 좀 웃도는 수준에서 최근 몇 년 새 정체돼 있습니다. 반면에 수출은 코로나 대유행 이후로 4년 동안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제 세계 132개 나라로 수출되고 있고요. 아시아나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으로도 지난 4년 동안 수출이 3.5배나 늘면서 유럽 전체 시장은 이미 미국 시장 규모보다 커졌습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라면은 최근에 해외 수요가 급증하면서 값이 오르기 시작한 국내산 김과 달리 해외 수요 급증에 따른 국내 가격 변화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가공식품입니다. 우리 식품업계가 국내 시장 정체를 타개할 수 있는 활로를 해외에서 찾은 좋은 예다. 긍정적인 측면을 좀 더 마음 놓고 반길 수 있는 겁니다. 한국 문화의 세계 속 영향력이 계속 커지는 게 역시 이렇게 라면 인기가 커져온 데 큰 몫을 차지하고요. 까르보 불닭면의 경우처럼 한 번 인기를 얻은 불닭 제품을 계속 리뉴얼해가면서 새로 내놓고 아기자기한 포장에 신경 쓴 것 같은 트렌드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전략 같은 것도 주요한 걸로 분석됩니다. 한국 라면의 개성을 유지하면서도 이른바 글로컬, 글로벌과 로컬의 합성어가 뜻하는 대로 현지화에 성공하는 제품력을 계속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인기몰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화요일 친절한 경제에 권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여기 나오는 음식들이 이 미국 뉴욕에서 가봐야 할 식당으로 꼽힌 한식당들의 메뉴라고요? 네, 뉴욕타임스가 최근에 2024년 뉴욕 최고의 100대 맛집을 선정했는데요. 한식당 7곳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메뉴들이 이번에 선정된 식당들의 요리들입니다. 이번에 뽑힌 뉴욕 100대 식당에는 중식당과 일식당보다도 한식당이 더 많습니다. 지난해에도 6곳의 한식당이 뉴욕타임스 100대 맛집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올해는 그중에서 2개 식당은 빠졌지만 다른 식당 3곳이 새롭게 합류하면서 뉴욕 100대 맛집 리스트에 한식당이 하나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뉴욕에서 시작한 집도 있지만요. 옥동식이나 해운대 갈비집처럼 한국에서 먼저 인기를 끌어서 진출한 식당들도 포함됐습니다. 한 끼에 수십만 원짜리 최고급 식당부터 우리 돈으로 곰탕 한 그릇에 2만 5천 원 정도를 받는 집까지 가격대나 스타일도 다양합니다. 네, 한 그릇 2만 5천 원에다가 뉴욕의 팁과 세금까지 더해지는 걸 생각하면 싼 건 아니지만요. 뉴욕 물가를 고려하면 현지에서 고가로 분류되는 집은 아닙니다. 아무튼 공통된 특징이라면 말만 한식이라거나 주인이 한국인일 뿐 이런 집들이 아니고요. 한식의 맛, 상차림, 정체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현지화한 식당들이 두루 뽑혔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 동네 고깃집이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은 상차림의 집들입니다. 뉴욕타임스가 뽑은 맛집과 내 취향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인들이 모여들어서 전 세계 음식 트렌드를 겨루는 뉴욕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리스트 중에 하나긴 하고요. 여기서 올해 아시아 식당 중에 한 식당이 가장 많이 포함된 건 지금 한식의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한식의 인기가 이렇게 높아지면서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던데요. 우리 식재료들의 수출도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우리나라 농수산식품 수출은 지난해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는데요. 올해 들어서 지난 2월까지 또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과거의 식재료나 식품 수출과의 근본적인 차이는 한식 문화가 수출되면서 식재료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해외 문화와 수요에 맞춰서 원양어 선통에서 수확해오는 참치 같은 게 우리 식재료 수출의 주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좋아하는 걸 밖에서도 먹고 싶어해서 우리에게 제일 친숙한 재료와 가공식품들이 대표 수출 품목들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서 제일 잘 팔리는 우리 식품은 라면입니다.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수출 규모가 10억 달러도 돌파할 걸로 내다보이고요. 전체 2위이자 수산물 중에서 가장 잘 팔리는 건 김입니다. 김은 124개 나라로 수출되면서 전 세계 소비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주도 지난해 처음으로 1억 달러어치 넘게 해외로 팔려나갔고요. 이 밖에도 떡을 비롯한 쌀 가공품, 김치, 과자, 음료수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광범위하게 수출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식품 회사들이 만드는 음료수는 지난해 6억 달러어치 가까이 밖으로 팔려나가면서 역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는데요. 올해 들어서 2월까지는 지난해보다 28%나 또 늘어났습니다. 한국 음료수는 중국과 미국 그리고 동남아에서 잘 팔리는데요. 쌀로 만든 음료 같은 한국적인 맛이 인기가 좋습니다. 네, 한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인기가 계속 높으려면은 그만큼 준비가 필요하겠죠. 네, 돼지곰탕을 뉴욕에서도 돼지곰탕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 식재료와 음식을 우리 이름으로 자리 잡게 하려는 노력을 앞으로도 좀 계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품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려는 노력도 해야겠고요. 식재료의 경우에는 이제는 내수와 해외 수요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생산성을 높이는 문제도 고민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김의 인기가 너무 밖에서 높아지면 우리 먹을 김이 부족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농담처럼 하던 얘기가 조금은 현실화되는 면이 벌써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땅에서 김을 기르는 새로운 양식법을 비롯해서 좀 더 생산성을 끌어올려서 김 수확량을 늘리려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노력이 다른 식재료들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권 기자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수요일 친절한 경제 권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한식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우리 음식을 활용하는 여러 시도가 나오고 있죠. 네. 그중에서도 특히 이 소주를 칵테일로 만드는 곳이 늘고 있다니 좀 신기합니다. 네. 한국 소주를 베이스로 한 칵테일로 세계 최고의 바들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외신이 집중 조명했습니다. 칵테일은 보통 위스키나 보드카, 진 같은 증류주를 바탕으로 만들고요. 칵테일 베이스로 많이 쓰이는 증류주들은 대개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인지도를 자랑합니다. 당연히 판매 증가로도 이어지고요. 이제 이른바 세계 50대 바 곳곳에서 우리 증류주인 소주를 베이스로 한 칵테일들이 속속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손님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겁니다. 50대 바, 50대 술집은 영국의 한 미디어 그룹 주관으로 매년 선정하는데요. 50대 레스토랑과 함께 전 세계 전문가 평가단들이 투표로 정하고요. 주류업계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미슐랭 가이드처럼 상당한 공신력을 인정받는 평가입니다. 블룸버그가 집계해봤더니 지난해 10월에 선정된 2023년 세계 50대 바들 중에서 미국이나 홍콩 같은 지역에 위치한 7곳이 특정 증류 소주 상품을 이용한 메뉴를 선보이고 있었고요. 그 외에도 여러 소주 브랜드들이 세계의 이런 고급 바나 음식점에서 메뉴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네, 어떤 소주를 쓰는지가 좀 궁금한데 흔히 이 폭탄주로 만드는 그 소주는 아니라고요? 네, 이런 세계의 고급 술집들, 식당들이 사용하는 소주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초록병 소주, 대기업 소주는 아닙니다. 쌀과 누룩 같은 원료를 이용해서 빚는 한국의 전통 증류 소주, 여러 양조장들이 다양하게 생산하고 있는 소주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인지도를 높이고 있는 전통 증류 소주 중에는 국내에서 시작된 원소주 같은 술도 있지만요. 토끼 소주처럼 한국 소주에 관심을 가진 외국인들이 해외에서 시작한 제품들도 있습니다. 고급 증류주로서의 소주의 입지가 앞으로 세계적으로 더 넓어진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수준 높은 양조장들이나 또는 관련 투자를 좀 더 할 수 있는 규모 있는 기업들이 계속 더 좋은 제품을 낼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전통 소주를 더 제대로, 더 멋지게 부활시킬수록 소주의 위상도 점점 더 높아질 겁니다. 사실 지금 때가, 기회가 무르익었다고도 할 수 있는 게요. 떡볶이나 냉동만두, 라면 같은 대중적인 한식 메뉴들도 해외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요. 친절한 경제에서도 전해드린 적이 있지만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고급 식당, 고급 메뉴로 한식당과 한식 메뉴들이 확실히 자리를 잡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도 김치부터 불고기, 치킨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고공행진 중인 해외에서의 한식의 인기가 한국 증류 소주들에게 지금 후광 효과를 만들어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권 기자가 말한 초록병 소주, 이게 우리는 좀 더 익숙하긴 하죠. 네. 이 초록병 소주도 세계에서 인기가 꽤 높아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국 가디언지는 지난주에 그 체급을 넘어서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한국 문화라는 기사를 싣고요. 한식에 대해서는 영국의 슈퍼마켓에서 김치가 흔해졌고 요리사들은 메뉴에 고추장을 추가하고 있다. 그리고 소주의 매력을 알아가는 애주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에서 자세히 묘사했는데요. 이때의 소주는 이제 고급 영역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는 우리 전통 증류주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우리가 아는 지금의 초록병 소주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중적인 초록병 소주부터 전통 방식을 되짚어가는 증류주까지 소주의 인지도와 인기가 한국 문화의 인기와 함께 계속 커지면서 지난해 우리나라의 소주 수출액 1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소주 수출액은 지난 2013년에 1억 달러를 처음 돌파한 이후에 오히려 감소 추세였는데요. 2022년부터 증가세로 다시 돌아섰고 10년 만에 다시 1억 달러를 돌파한 겁니다. 지난해 소주 수출액을 보면 일단 일본이 우리 소주를 가장 많이 수입해가는 나라였고요. 미국과 중국이 그 뒤를 바로 이었습니다. 네, 우리 술도 종류가 참 많잖아요. 네. 인기가 계속 이렇게 높아지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